안녕하십니까. 우선 2025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보상 업무만 약 26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24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많은 수험생 분들이 24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른 후에 감사의 문자, 전화 등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좋은 강사를 찾는 것 아닐까요? 그럼 좋은 강사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온라인이지만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강사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좋은 강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사가 아니라 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온전히 수험생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능력, 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감히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일타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지식이 많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수험생 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능력은 제가 낫다고 제 스스로, 물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시겠죠? 그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매년 검증되는 시험 문제 적중률. 타 학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수강생의 수. 가장 많은 합격생의 배출. 또,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24년도 손해 사정사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나오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6년간 수석 합격자의 배출. 그것이 근거이자 증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2025년도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저를 믿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자, 25년도 자동차 보험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 시작 전 당부 사항입니다. 공부 시작 전 당부 사항. 자, 여러분. 합격에 있어. 합격에 있어.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고생고생 하시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되겠죠. 하지만,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그 빠른 방법이 뭐냐? 학원 수강을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학원 수강하기에는 뭐, 금전적으로 부담은 되시겠죠. 되시, 되시겠지만, 가장 빨리 합격을 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학원 수강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만 열심히 분석하고 고민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게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혼자해서 3년 걸린다. 돈좀 들여서 1년 안에 끝내는 게 훨씬 이득이죠. 가성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의 즐거움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특히 우리 학생분들은 놀고 싶죠. 당연히 놀고 싶죠. 지금의 즐거움을 끊어야지만 미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합격한 후에 미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 뭐, 얼리버드도 마찬가지고 학원 이제 커리큘럼을 끊어서 과정을 끊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저희 이 손해 사정사 시험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직업, 직무, 직장을 만들어 주는 시험이죠.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반이 아니죠. 취미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을 끊어서 반드시 합격하시면 미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100% 보장합니다. 왜? 저도 즐겁게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제발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우리는 우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지금. 초반에 막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금방 지칩니다. 저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거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공부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꾸준하게 하심,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사항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보험 과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피보험자가 다양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다섯 명이어서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어려운데, 심지어, 심지어 담보별로 대인 배상원, 대인 배상 2, 자기 신차 사고, 무보험 차상해, 타차 운전 특약. 이렇게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다섯 명인 것도 복잡한데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달라요. 즉 외워야 될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헷갈리니까 어려워요. 두 번째. 담보별 성격의 차이입니다. 즉,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배상책임보험이고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보험처럼 느껴지지만 실손보상을 하는, 즉, 손해보험적 상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성격의 상해보험, 타차운전 특약은 대인배상 2와 자기신체사고, 즉,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같이 있는 거죠. 즉, 담보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렵다고 느끼는 생각은 복잡한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 참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보시는 이 표는 어, 일명 일명 잠깐 약간 유치하지만 일명 치트키 치트키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험생 애들은 이제 치트키라고 부르는데 물론 뭐 제가 만든 거죠.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마음대로 졌습니다. 치트키라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맨 뒤에 좀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사실관계, 무슨 얘기냐? 재산보험 예를 들면, 재산보험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만 있습니다. 맞죠? 근제보험? 근제보험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 피해자까지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은 복잡합니다. 즉, 자동차 소유자가 따로 있고 빌렸다면 빌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빌린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뭐 대리운전자든 시급업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놓여집니다. 사실관계가 물론 자동차 보험도. 뭐 약술 문제 당연히 있죠. 약술 문제를 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면부책 사례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고 단순 약술 문제는 또 똑같이 외우면 풀고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면부책 사례 문제가 꾸준하게 매년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사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고 공부할 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내용의 유기적 연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인배상 원하고 대인배상 2만 달달달라 외웠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사례 문제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만약에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면, 내가 친구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대인배상2가 면책이 됐어요. 뭐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을 해서든지 이렇게 면책이 되죠.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에서는 대인배상1을 해줄 겁니다. 대인배상1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한테는 대인배상2를 못 해주니까 이때는 내 보험에, 운전하고 있는 내 보험이 있겠죠. 내 보험에 타차 운전 특약으로 대인배상2를 해주게 돼요. 또, 가해자가,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가 대인 배상 투가 안될 때는, 뭐를 사용해요? 내 보험의 무보험, 자동,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또 사용합니다. 이렇듯, 이렇듯, 하나만 알고 담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담보만 달달달 공부한다고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숲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한 계산을 합니다. 즉, 근제 계산하듯이, 근제 계산하듯이, 계산하듯이 소송과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만의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외울 게더 많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고, 그다음 인색합니다. 저희 자동차 보험 점수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 가끔 제가 <laughs> 제가 죄인은 아닌데 수험생 분들한테 제가 죄인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그 23년도 시험, 23년도 시험에서도 우리 수석자 분께서 다른 과목은 막 70점, 80점 맞았는데 자동차 보험만 62점인가 맞으셨죠. 그분이 수석하신 거죠. 물론 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은 50점대 초반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과목 자체 점수가 짭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다. 느끼시는 거죠 왜 많이 썼는데 점수가 인색하게 나오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교재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매년 교재를 출간하지만 매년 너무너무 기쁩니다 새 교재를 받아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 크 너무 큽니다. 자, 새 교재가 나왔는데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나왔는데 교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씬하죠. 뭐 이건 뭐제 컨셉이죠. 날씬한 교재. 속이 꽉 찼죠. 핵심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교재 출간했습니다.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치트키는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저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카메라 보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분량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새로운 교재입니다. 새로운 교재인데, 저희가 쭉 공부할 분량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즉, 150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중간중간에 속지가 있죠. 그래서 속지를 다 떼고 나면 142페이지가 나옵니다. 142페이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분량을 엄청 줄여 드린 거예요. 작년보다 한 두세 페이지 더 줄였습니다. 더 줄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이냐? 왜 줄이냐? 별도의 요약집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시험 보던 수험생 분들을 보면 교재가 막한 500페이지 막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공부를 하면 다시 또 자기만의, 자기만의 서브노트, 요약집을 따로 만듭니다. 따로. 그게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쵸? 왜?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을 꾸준하게 여러 번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메모를 하시면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열번 보는 사람이 있고, 열 권의 책을 불안하다고 이 학원 책, 저 학원 책, 이 학원 책, 무슨 책, 무슨 책, 뭐, 자료, 이래갖고, 열 권의 책을 한번본 사람하고, 한 권의 책을 열번본 사람하고, 누가 합격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 권의 책을 열번본 사람이 합격합니다. 제 경험 즉상. 물론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결국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저 자료를 많이 보다 보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격가지를 보게 돼요. 너무 격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열 번을 보면 암기하기 싫어도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셉으로. 책의 교재 양을 확 줄입니다. 확 줄여요. 물론 매년 이 교재를 보고 엄청난 분들이 합격하고 다 수석하십니다. 예,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예, 아무튼 이건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별도의 요약집을 만들지 않도록 별도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도록 제 책에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제 책으로 교재로 서브노트를 해라 이겁니다. 142 페이지면 서브노트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분량이 작죠. 그리고 또큰 글씨 그리고 주석이 없습니다. 목차당 2에서 5줄 정도로 약술 문제에 바로 대입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편집을 하고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아무데나 펴볼게요. 뭐 그냥 한번 쭉 내리다가 멈출게요. 그냥 쭉. 자 보시면 세 줄, 네 줄, 두줄 그리고 글씨 크죠. 타 교재보다 글씨가 큽니다. 이 글씨 큰 거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편집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냐면 아 저도 사실 노안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노안이 있어서 글씨 작은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조금 뭐 중년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책 보는데 독보기 안 쓰고 볼수 있도록. 글씨가 작으면 솔직히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저는 짜증납니다. 어떤 뭐 명함을 봤던지 어떤 책을 보던지 글씨가 작으면 짜증이 나요. 제, 저처럼 온수, 온순한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 책을 보실 분들도 글씨가 작으면 짜증날까봐 짜증날까봐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읽기 편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줄뜨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줄 쓰고, 몇줄 쓰고, 한줄 띄고, 두줄 쓰고, 한줄 띄고. 이렇게 계속 세줄 쓰고, 한줄 띄고, 두줄 쓰고. 왜? 읽기 편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 번 읽으시니까. 읽으시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없습니다. 주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이 없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편집자분 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 성격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볼 때나 어떤 논문을 볼 때나 어떤 보고서를 볼때 주석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온순한데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 짜증났냐면 자 보세요. 위에서 이제 쫙 읽어, 읽어가요. 읽어가면서 아, 이해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맣게 반가로 1번이 있어요. 어? 반가로 1번이 뭐지? 이제 밑을 내려갑니다. 주석을 보려면 밑을 내려야죠. 그럼 여기 읽는 걸 이제 잊어 먹었어요. 어딘지? 자. 봤어요. 반가로 1번을.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석은 글씨가 더 조금해. 아, 주석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그럼 억지로 읽었어요. 막 밀간 찌푸리면서. 억지로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읽으려고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모르겠는 거야. 그반가로 1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또반가로 1번도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다 반가로 1번 조그맣게. 아, 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수험생 분들도 짜증나겠다. 제가 읽기 편해야지만 수험생 분들도 읽기 편하겠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제가 읽기 편한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기 편한 식으로 그래야지만 우리 수험생분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티 시간이기 때문에 제 교재에 대해서 조금 어,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자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량의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재가 얇죠. 팔레가 없는 거 아니냐. 어깨 외웠습니까 아무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다 대법원 팔레 번호죠. 중간중간에 대법원 팔레 번호. 야, 이거 대법원 팔레죠. 팔레 판례 번호죠. 또 올려볼까요? 그냥 무조건 올렸습니다. 자, 대법원 팔레 번호죠. 다 대법원 팔레죠. 또 올려볼게요. 자, 대법원 팔레죠. 쭉 올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대법원 팔레 판례 번호죠. 팔레죠. 대법원 판례죠. 자,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죠. 자, 대법원 판례죠. 자, 이렇듯. 이렇듯 가급적이면 제 사견을 쓰지 않고 어떤 테마에서 테마에서 판례를 찾아서 팔라, 판례 문구를 책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제 사견을 쓰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제 사견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제 강사의 사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판례가 더 중요해져서 다양한 판례들을 판례의 그 문구를 편집을 해서 교재에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제 교재를 쭉 읽으시면 엄청난 판례를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에서 판례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판례 번호가 다 있으니까 검색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교재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어, 혹자는 혹자는 책이 얇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니냐 내지는 팔레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싫어 놨습니다. 엄청나게 싫어 놨어요. 자, 그 다음. 오, 다행히 또 우연히 또 펼친 페이지가 엄청 팔레가 많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laughs> 제 개인적으로. 팔레죠? 자, 또 올려볼까요? 어, 재밌네요. 또 팔레죠? 자, 팔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25년도 교재를 필히 구입해 주세요. 필히. 아 저는 이런 말할 때마다 정말 아 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어떤 금액,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합격을 하려면 아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세상을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엄청 더 많이 살았죠. 세상은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자 교재가 부담스럽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재를 얇게 만들었더니 책값도 싸요. 책값이 2만 9천 원. 어이고 작년보다 좀 올랐네. 자, 아 죄송합니다. 2만 9천 원입니다. 2만 9천 원. 타 학원 교재나 아니면은 우리 인스티비의 다른 과목 교재보다 제 교재가 제일 저렴할 겁니다.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두껍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비용이라도 어, 더 나갈까 봐 이렇게 교재도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 교재가 제일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문제집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 별도의 문제집을 판매하면 그게 다 보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문제지를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이 책만 가지고 주구장창 공부할 겁니다. 이 책만 가지고 그래도 다 합격하고 수석 합격자 나옵니다. 과거에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과거에도 작년에도 공부하신 분들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겠죠.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다 합격합니다. 다 합격해요. 그래서 교재 소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너무 또 불편해하실 수 있는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간 강의 일정을 보면 우리 10월부터 바로 기본 강의 시작되죠. 시작됩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이제 기본 강의가 한두달 정도 하죠. 두달 정도 하고 한달 정도 쉬었다가 한달 정도 쉬었다가 1월달에 1월달에 선행테마라고 해서 또 강의가 6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4월 달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가 6주 진행이 됩니다. 6주 진행이 되고, 그 다음 6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6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할수 없어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제시한 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선행테마 전까지, 즉 뭡니까? 선행테마가 1월달에 하니까 12월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올해까지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신다면, 내지는 작년에 하셨더라도 아깝게 떨어지셨다면, 제발 기본서를 좀 다독해 주세요. 제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특징이 뭐냐면, 기본서를 다독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또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기본서를 계속 읽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조금 다른 단추를 잘 모르고 만졌나보네요. 자, 기본서를 다독합니다. 자, 먼저 숲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숲을. 자동차 보험은 숲을 이해한 후에 나무를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숲을 이해하려면 기본서를 다독해야 됩니다. 재미없더라도 다독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책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거의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이 142페이지, 142페이지 되는 제 책을 2시간이면 읽습니다. 2시간. 쭉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한 번, 두번 읽다 보면은 보통 8시간 안에 책책한 권을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8시간이 채안 걸리게 다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에 다 읽는데. 그래서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그리고 기본서를 읽을 때 항상 치트키를 옆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치트키를 무슨 얘기냐? 교재를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치트키가 이제 뒷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절취를 합니다. 절취를 해서 이쁘게 절취를 해가지고 코팅을 하셔갖고 책받침처럼 쓰셔도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음 제가 지금 책을 어디 피해, 어디를 공부한다고 볼까요? 뭐 약관을 뭐, 뭐 대충 아무데나 했어요. 하이 하필 뭐, 가재급금이냐? 별로 안 중요한데. 가 자, 여기 있었어요. 자, 아, 여기. 가족면책조항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5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읽고 있으면, 이 가족면책조항이, 치트기에서, 대인배상2에서 가족면책조항이, 요거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죠. 요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숲이죠. 이게 지금 자동차보험 숲입니다. 수업, 수업.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치트키에서 어떻게 축약이 돼 있을까를 보면서 읽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한장 가지고 이 치트키 한장 가지고 자동차보험을 복습할 수 있는, 있도록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읽고 있어요. 57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57페이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꽂혀서 집착해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란 얘기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자동차 보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내가 고혈압을 읽고 있어요. 그럼 고혈압을 외우면 외우는 거고. 못 외우면 다음에 고혈압이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이 철, 이해 안 되더라도 여기에 꽂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이거, 이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으, 많으신데 그 현장 강의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얘기 하냐면, 선생님, 처음에 이 부분이 너무 이해 안갔고왜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고 자꾸 넘어가라고 하지? 라고 처음에는 좀 반감이 있으셨는데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고 뒤에까지 읽고 다시 앞을 읽고 뒤에를 읽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것 같다 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자동차 보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더라도 여기에 꽂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읽어요. 그럼 뒤에 가면은 앞에 게 이해됩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잖아요.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한 부분이 꽂혀갖고 이해가 안 돼갖고 이서 이틀을 허비했다고 봅시다. 이걸 이해하는데 완벽해. 이틀. 그러지 마시고 이틀 동안에 책을 두번 읽으라고요. 제 책이 8시간이면 읽잖아요. 142페이지니까 소설책 보듯이 하면 8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 고민하라고 이틀 보내지 말고 이 이틀 동안에 책을 두번 읽으라고. 두번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앞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이. 지금 동의가 좀 차, 살짝 안 되시더라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동의가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앞서 간다고, 앞서 간다고, 바로 면부책 사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서 한번딱 읽고, 바로 면부책 사례, 막 계산 문제 막 하려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왜? 기본기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껌입니다. 껌이에요. 너무 쉬워요. 자, 무슨 얘기냐.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라고 치면,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근거, 약관 조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초조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막,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많이 접해보려고 문제를 바로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만 풀게 돼요. 그런데 기본기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돼요? 결국에 쟁점은 하나니까. 쟁점은 하나인데 단지 사실관계만 바꿔갖고 계속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기 없이 조급하다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 와 이거 새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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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뭘 새로워요. 이거 하나인데. 그렇죠? 자, 이해가 지금 안 되시더라도 믿고 일단은 제가 시키는 대로 좀 제발 하세요.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마시고. <laughs>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선행 문제 풀릴 때까지는 기본서만 다독하는 다독한다. 하시고 그다음 1월부터 선행 테마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 선행 테마에서 뭘 하냐면 판단 기준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공부합니다. 이때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본서만 다독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면은 뭐두달 이상 남았으니까 한 60번 읽, 읽는다고 쳐봐요. 하루 한 번씩. 여러분 기본서 60번 읽잖아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못 외웠다면, 선행 테마부터는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뭘 암기해요? 판단 기준과 법리, 요, 법리 판단 기준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왜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냐? 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즉. 기출 문제 수준, 손해사정사 시험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이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너무 급히 할 필요 없겠구나. 너무 깊이 공부하느라고 에너지 쏟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구나. 그걸 좀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판단 기준을 암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그 다음 계산 문제도 역시 풀어볼 겁니다. 기출 문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도 풀어보면서 아 계산 문제는 요 정도 유용하고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왜 적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어느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깊이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제 4월달이죠 문제풀이부터 모의고사 전까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겁니다.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물론 제가 제시를 합니다. 즉, 뭡니까? 각종 중요한 쟁점이나 아니면 25년도에 출제가 예상될 것으로 그런 쟁점, 그런 쟁점을 강사가 제가죠. 제가 제가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에서 연습이 됐으니까 풀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행테마에서 공부했기 를 때문에 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약술 준비를 병행합니다. 문제풀이부터 병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때부터 문제풀이를 병행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문제풀이를 약술을, 아, 약술을 병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외워요? 방금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표정이 잊으세요. 지금 방금 이 표정은 우리 딸이 진짜 싫어합니다. 자, 뭐냐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다는 표정이었는데, 자, 너무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왜? 아니 지금부터 기본서를 60번 읽었잖아. 60번 읽었으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졌다니까. 이때 약술 문제 대비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이미 외워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술 문제를 대비해서 별도의 문제집 만들지 말고 어떤 문제가 주어진 테마가 주어지면은 이런 이런 목차로 써야겠구나. 이거를 공부하라는 거지. 이때 약술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암기를 병행하라고 했지만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암기는 하기 싫어도 암기가 돼 있다니까. 기본서 많이 읽고 선행 문제 풀이할 때 판단 기준 암기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를, 뭐를 하는 거냐? 약술 문제에 대한 목차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부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외워져 있, 있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미 외워져 있어요. 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차로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자, 암기했던, 판단 기준 암기하라고 했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연습. 약술 형식에 맞춰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암기는 다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부터 시험 전까지는 이때는 암기하는 게 아니죠. 암기는 여기서 다 끝났어야 됩니다. 끝나고, 그동안 공부하고 암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6주 밖에, 한두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모의고사 때 시작되면은. 내용들을 시간에 맞춰서, 배점에 맞춰서 적당한 분량으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까지, 문제 풀 때까지 다 외워진 거고, 모의고사부터는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외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 제가 모의고사를 냈어요. 아는 문제가 나왔어. 너무 신나갖고 막 주저리 주저리 암기한 거 마흔, 마흔, 많으니까 막 씁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10점짜리 문제는 9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9분 안에 써야 돼요. 왜냐면 100점이 90분이니까. 그런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 1분 빼면 8분 안에 써야 됩니다. 10점짜리 문제는 8분 안에 써야 돼요. 8분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기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한테도 8분이지만 남들한테도 8분이기 때문에 8분 안에 10점짜리를 한장 적절한 분량으로 쓰는 훈련이 중요한 거지. 많이 암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암기는 문제풀이까지 하는 거고, 모의고사 전까지 암기하는 거고, 모의고사부터는 그 훈련,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하고, 문제 요구에 맞는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물론, 물론, 이때도 늘 틈틈이 치트키를 보면서 자동차 보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수업 하다 보면 이렇게 치트키를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씩 뭐 깨알 자랑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잘난 척을 하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치트키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이 있고 물론 제가 최초로 시도를 했고 저밖에 이걸 사용하지 않죠. 너무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 이만한 자료 없다. 좀 낯간지럽지만 뭐 솔직히 뭐 OT 시간이니까 제가 좀 피할 할건 피할 할게요. 너무 잘 만들었고.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걸 만든 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과거, 여러분들의 그 선배님들, 과거도 정말 이거 보면서 공부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치트키를 보면서 이게 숲입니다. 자동차 보험 전체 숲을 항상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옆에 두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강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향 그래서 저는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교재 위주로 그래서 어, 판서를 잘안 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저랑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판서를 잘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 지식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판서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가성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판서를 하면 교재를 안 보고 옛날, 옛날 교수님들 그러잖아요. 교재도 안 보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오죠? 들어오자마자 분필 하나 딱 잡고 짜자자 설명하면서 짜자자 얘는 왜 자꾸 나오니? 짜자자자 씁니다. 그러면 너무 멋져 보여요.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보여지기가. 보여지는 건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너무 지식도 많은 것 같고, 보여져. 그래서 막 이제 메모한다. 이제 옆에 노트에다가 막 메모하잖아요. 막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쓰면 코드로 다. 아니, 집에 가서 예습하고 복습하려면은, 아니, 어디 했는지 모르는 거, 이 메모한 내가 이제 노트에다 메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필기를. 아니 이게 좀 책에다 좀 옮겨 놓으려면 안 도대체 어디를 어디 부분을 수업을 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책 따로 그 다음에 필기장 따로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 제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도 싫을 거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판서를 잘안 합니다. 판서를 왜 합니까? 책에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적절한 게 나와야 될 텐데. 아, 예를 들면 이거라고 보자고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정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실제 수업에도 이렇게 이걸 띄워 놓고 할 겁니다. 자, 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의 부모 양 부모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걸. 이 PDF 이거를 띄워 놓지 않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씁니다. 자, 백지에다, 이제 백지겠죠, 이제? PDF를 이걸 띄우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씁니다. 자, 우리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까요? 자, 일단 부모는 뭐냐면 부모는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 이게 무슨 비생산적인 겁니까? PDF 딱 띄워줘서 이렇게 보여주면 끝일,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끝인데, 제가 이거를 쓰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또 적고 있어. 이런... 이런 비생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비생산적인 거 왜? 아, 쓰느라고 한 5분 10분 걸리잖아. 이거 딱 보여주면 1초만 보여주는데 5분 10분 동안 근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외워갖고 쫙 쓰면은 여러분들이 멋져는 보여. 와저 강사 잘 가르친다. 막 아, 멋져는 보이는데 아무 쓸데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수업하거든요.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 가지고 조금 메모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29,000원 제발 드리세요. 싸잖아 또. 제발 드리세요. 드려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재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수정한 것도 많고 편집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제발 올해 교재를 사 가지고 여러분들 예습하고 복습하고 편하게 하도록 교재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제가 진도를 나갑니다 페이지대로 그러면 예습하기도 편하잖아 왜아 다음 주는 몇 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이후에 하겠구나 그럼 읽고 오는 거죠 복습하기도 편하고 왜아 진도대로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적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자 교재 또 메모하라고 또 얼마나 듬성듬성 만들어 놨습니까 메모하면 되죠 따로 필기노트를 왜 만듭니까 비생산적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진도에 따른 수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 예, 진짜. 자, A급, B급, C급 중요도를 좀 나누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페이지가 142페이지밖에 안 돼서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강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론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자 모험입니다왜 c급이라고 했는데 출제가 되면 a급이 돼버리는 거고 a급이라고 했는데 출제가 안 되면 또 욕을 한 바가지 먹겠죠 솔직한 얘기로 한 바가지 먹겠죠 그래서 사실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는 이좀 피해간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쿠사리? 쿠사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하다. 왜? 14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강사가 되긴 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1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부분을 공부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사는 사람이 나와갖고, 자, 1페이지, 아유, 중요합니다. 100페이지, 아유, 중요하네요. 142페이지, 아유, 중요하네요. 다 외우셔야죠. 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제가 뭐, 한 7, 8년 강의를 해왔지만, 아, 도를 맞은 적은 별로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아, 아무튼. 중요도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142페이지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자 중요도 위주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면부책 사례 및 계산 문제를 가급적 쉽게 수업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선행테마 때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수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준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그래서, 그래서 면부책과 계산은 절대 어렵게 출제하거나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추세가 그렇게 흘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재미있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재미있는 수업. 과거에도 보면, 음,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수험생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뭐, 제 입을 어떻게 닦은지 럽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다. 아, 물론, 뭐, 뭐, 한 시간 동안 웃기지는 않겠죠, 당연히. 웃기. 뭐 개그프로를 보듯이 웃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과목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게 해 드리고 드리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니까 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재밌으니까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니까 내용을 많이 지식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올라가니까 또더 재밌고 또 재밌으니까 또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니까 지식이 올라가니까 또더 재밌고 이렇게 선순환 될수 있도록 그래서 재밌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장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 대비 우리 작년에 수업했던 우리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대부분이 뭐냐면 인강을 다 신청을 하고 얼리버드든 뭐 빅포든 인강을 신청하고 또 돈을 내고 현장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 아, 10분 중에 9분은 그러니까 한분 정도만 인강을 신청 안 하고 그냥 현장 강의만 딱 신청하고 9 분은 인강도 신청을 하고 또 현장 강의 돈 별도로 내야죠. 강의 수강료를 별도로 돈을 내고 또 현강을 듣고. 그두번 그러니까 내는 거죠. 돈을 두 번.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현장의 이 생생함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과 자국도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4시간을 끌려가야 되잖아요. 끌려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강을 들으면 아시죠? 다들. 다딴 생각하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현장 강의를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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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를 쓰는 거죠. 돈을 두 배를 써서 현장도 듣고, 인강도 듣고. 그런 분들이 정말 한 90%는 되셨던 것 같아요. 현장 작년에 들으셨던 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생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날로 어, 현장 강의만 들은 분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가 더 자극을 받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극을 일례로 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일례로 어, 3년 전인가? 그때 우리 수석 하신 분, 여성분, 그분도 부산 분이셨잖아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학원까지 옵니다. 토요일날 아침 일찍 와서 수업을 듣고 여기 학원 바로 앞에 호텔이 있거든요. 학원 바로 앞에 호텔에서 주무시고 또 일요일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KTX 타고 부산을 내려가십니다. 그 생활을 거의 몇 달을 하시고 나서 그분 수석하셨죠. 제가 그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제가 감사드린 게 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고, 아, 생각해 보세요.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밥 먹는 값이 학원비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뭐 잘났다고 저를 보시러 그 학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들여가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을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사람 보기 위해서 왜나 같은 사람 보기 위해서 저렇게 비용을 쓰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지는 제가 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또 현장 감은 또 솔직히 다릅니다. 현장 감은 또 인간하고 확실히 달라요, 다르니까 가급적이면 아, 동영상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허락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어, 그래야지만 저도 또 신이 납니다.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면 또 으쌰 으쌰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럼 또 저도 힘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건이 되실 분들은 현장에 좀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긴 시간 들어주셨고요.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 내지는 제시? 내지는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한 시간 정도, 약한 시간 정도 지금 떠들었어요. 떠들었는데, 어, 벌써 한 시간 지났어? 내지는 중간에 이탈을 한 번도 안 하고, 어,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야? 어, 한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았네? 이런 분들은 저랑 컨셉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영상, 한 시간 되는 이 동영상을 볼 때, 뭐 두세 번 화장실 갔다 왔다 담배 피로 갔다 왔다 했다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안 맞아도 더 오시면 좋죠 좋은데 어쨌든 지금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랑 맞는 거예요 컨셉이 저랑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랑 같이 25년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시자고요 준비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준비를 해 보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